이 길, 주식을 매수하라 황금열매님 어서 오시고요. 이 제목으로 같이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거는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데요.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제 방에 오시는 분 중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 공부가 단타를 났다든지 이런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사 이제 좀 주가가 떨어지면요, 손절을 해버립니다. 제 방에 오신 분 손절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손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좋은 종목을 샀으면 여러분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손절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거 다 단타에서 배운 거잖아요. 제 방은 당권사 아니에요. 다 증권사를 위한 방법이지. 여러분 템플턴 몰래 제 방에 와서 공부하다가 떨어졌다고 세상에 손절해버리면 누구를 위한 잔치를 벌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쳐요? 여러분,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물어보고 하시든지. 아주 안타까워요, 그럴 때는요. 그러고서 이제 손절해버리고, 왜 종목을 왜 손절하려면 사질 말지, 뭘 사요? 안 사도 돼요. 그죠? 손절할 주식은 우리 사지 말자. 손절할 종목은 자기가 스스로 잘못 판단해서 샀거나, 전문가가 그래도 돈을 버는 기업을 매수해서 샀다면 안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부실한 종목을 샀거나, 지금 부실한 종목들을 막 추천 나오고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걸 사지 말아야 되는 거지. 지금 가장 이제 문제됐던 게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종목 샀는데 왜 손절, 실컷 저축해 놓고 나서 저축을 해약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자 받습니까? 좋은 종목 사놓고 왜 손절을 하죠? 누구를 위해서? 증권사 위해서? 그런 걸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자, 갑니다. 시장 상황 잠깐 보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가고 있어서, 여러분 돈이 팡팡 벌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혹시 제 방에 들어오신 분이, 아, 저뭐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절 왜 해요? 함부로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 우리 아시는 분 하나, 친척도 손절하다가 5억 날리고요. 또한 사람은 손절하다가 9억을 날렸어요, 9억을요. 남편이 이제 3개월 후에 은퇴한다는데, 전문가님 손절이 답이 아니네요. 손절 왜 해요? 가만히 있었으면 다 돈이 들어왔는데. 그건 처음부터 주식을 잘못 산 거지요. 손절할 주식이라면 처음부터 안 사면 되지요. 그죠? 예, 꼭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무역전쟁이 아직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데, 미국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다우지수도 올라가고,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우리만 못 가죠. 또, 이게 그게 더 그러는 이유가 이제 미국 달러가 강세가 돼가지고 잠깐 앞서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나 어떻게 돼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고명재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외국인들 돈 벌었을까요? 돈못 벌었습니다. 팔고 도망가지요?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서 한국 달러를 들고 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고 주식을 사면 돈이 벌려야 되는데, 거꾸로 여기서 돈을 팔고 나가게 되면 많은 돈을 주고 달러를 바꿔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주식 떨어졌지? 그 다음에 돈은 달러 하나 바꾸는데 돈은 많이 들지, 달러 부족 현상은 더 나니까, 달러 값은 더 뛰고, 결국 외국인도 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보 같은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 금리 올라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나니까, 결국 외국인도 돈다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외국인이 파나요? 외국인은 별로 덜 팝니다. 멈췄죠, 거의. 누가 팔아요? 기관들이 그냥 계속 팔아요. 기관들 그러면 전부 다 환매도 났다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 기관도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같이 합세하면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거. 이게 지금 어제도 보면 2,700억을 팔아버립니다. 기관이 이렇게 팔면서 무슨 돈을 벌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를 갖다 돈을 벌어주겠습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보면 다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봐봐요. 이게 다 기관이 얼마나 파는지요.
바보들이 이렇게 팔았고, 거래소를 이렇게 팔았고, 무슨 돈을 벌어서 개인 투자자들을, 펀드를 돈을 벌어줍니까? 참 안타깝죠. 펀드 가입한 사람들 다 그냥 손실 내주고요. 벤처 펀드? 다 손실. 수익 난게 하나도 없대. 이렇게 파는데 뭘로 돈을 벌어줘요? 여러분도 같이 합세해서 같이 팔아버리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아니, 저축가로 좋은 종목 샀으면 아무 아상이 없는데, 하자가 없는데, 떨어진다고. 30% 떨어지고 50%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기업이 망하는 기업이니까 사장이 안 팔면 안 팔면 돼요. 아, 현대 종문구 회장이 지금 주식 팔았습니까? 안 팔잖아요. 그럼 부자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주식 팔고, 사고 팔고 하다가 돈다 잃어버리고. 그죠? 가만 있어봐. 아이, 그러지 마요. 오늘도 단타 먹어야 돼요. 먹다가 그냥 잠시 화장실 갔는데, 아유, 쭉 빠졌습니다. 하한가. 그래서 어떻게 팔 거예요? 네이처셀. 아유,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 여기서 시가총액이 세상에, 예, 시가총액이 9조가 날라간 걸, 그걸 여기서 사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장대양봉 나가니까 더 나간다고 해서 이거 먹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들어왔으니 돈이 얼마나 날라갔어요? 70 몇 프로가 날라갔으니. 아이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이겨요? 자, 한번 가자고요.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방에 들은 사람 전부 공부하라고 난리 칩니다, 제가. 왜? 공부 안 하면 져요. 그러니까 몰래 손절매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돈다 날리는 거지. 그거 바보 짓 하는 거이다. 좋은 주식이면 왜 팔지 말아야 되는지를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아우, 하이닉스 저거 또 가네. 제가 그랬잖아요. 뭐 팔아요? 하이닉스.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사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안 간다. 하이닉스 사라. 그 우리 200만 원갈 때, 한 삼성전자 200만 원갈때 제가 하이닉스 사, 하이닉스 사 같은 게 하이닉스 훨씬 더 수익 많이 줬죠. 알려주는데도 자꾸만 딴 데로만 가요. 그죠? 방법을 모르니까. 하이닉스 왜 이렇게 올라가냐? 예. 210몇 프로를 내서 지금까지, 6월 달부터 지금까지요. 지난번에 여기서 떨어지면 너무 힘드니까. 자, 50%는 차익 실현하고 50%또 들고 간다. 아직 한 푼도 안판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냥 600만 원 이상 벌고 가만히 있어요. 팔지도 않아요. 아직 오늘 못 오셨네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참 답답하죠, 그럴 때는요. 자, 그러면 하나씩 시장 상황도 보고. 어쨌든 나쁜 일 없어요. 미국은 지금 미국, 외국인들 지금 금리 인상에다 미국은 금리 무역 분쟁까지 주식 팔고 나가면 외국인들 다 손해보는 겁니다. 왜 손해보죠?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죠? 폭등을, 환율이 하락했죠? 환율이 너무 많이 하락하니까. 그죠? 원달러가 너무 가치가 하락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1달러에 지금 1100 얼마씩 바꿀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주식을 사서 가만히 있으면 떼돈 보는데, 그죠? 그것도 산타쟁이들이지, 뭐. 아, 팔아가지고 옛날에 1000원에, 만약에 1000원에 바꿔서 주식 샀다가 지금 1100 얼마에 달러를 바꾸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 손해입니까? 주식 아무리 돈 벌면 뭐래요? 환율로 돈다 까먹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국에 투자할 때, 직구를 투자하든 뭐 하든 환율 변동을 모르면 주식 투자 안 해야 되죠. 그것도 모르는데 그냥 외국 투자 직구한다고 그냥 좋다고 환율로 해서 돈다 잃어버리면 꽝이잖아요. 얼마나 차이 나죠? 예, 지금처럼 환율이 만약에 1100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1달러 갖고 들어오면 돈을 얼마를 준 거예요? 그냥 막 돈을 줍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다 한국 주식 사서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환율이 1000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앉아서 달러당 얼마씩 버는 거예요. 100원씩만 벌면 그게 얼마일까요? 걔네들이 돈 들고 들어올 때는 얼마나 들어오죠?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4조 달러? 가만히 있어. 그거 얼마야? 여러분이 이걸 알면, 아, 외국인들 팔아? 그거 뭐 신경 써요. 팔면 어때요?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기관들이에요.
개인만도 못해요. 돈다 잃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펀드 가입한 사람도 수익 못 내주고 비싼 수수료는 다 받고.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되죠. 또 하나, 이제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라가고 근로시간 단축이 52주로 내려지면서 키오스크 무인 기술주들, 이게 또 올라갔죠.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뭐 로지시스, KCS, 한국전자금융, 슈프리마, CA테크, 한네트, KCT, 윈스 등등. 여러분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돈 버는 기업만 사야 돼요. 돈못 버는 기업은 꼭 무슨 짓을 해요? 급등 상한가를 잘 나가요. 돈잘 버는 기업은 급등 상한가 잘안 나와,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죠? 신기하게도 꾸준히 올라가지 급등 상한가를 잘안 가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나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뭐 키오스크, 견말스, 한네트, 그 다음에 또 윈스, 그 다음에 K 뭐 CI테크, CI테크. 오늘 다 떨어졌네. 한국 전자금융. 뭐요? 이거 테마 붙이고 어쩌고 되게 꾸준히 사서 그냥 모아가는 거지. 좋은 종. 우리는 그걸 미리 알고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그냥 꾸준히 사서 들고 간 거예요. 지금도 이제 들고 가고 있습니다. 팔지도 않고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장 이제 지금 최고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지요. 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은 뭐, 예? 쌩, 뭐, 저, 최저임금 올렸더니 뭐, 쌩 난리 친다고 그렇게 막 하는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도 있던데, 참.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왜냐? 올리는 것 때문에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가장 위태롭고 어려운 것이 건설계통입니다. 건설계통. 저, 우리 고명재님이 건설회사 사장님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자, 그러면 저기 지금 다리 놓고 있습니다. 3년 안에 건축기한, 대박원장님도 어서오세요. 3년 안에 건축 기한을 제한을 두고 몇 차까지 완공을 딱 했어요. 예정을 딱 해놨습니다. 최저임금 올렸죠. 그러면 시간 단축했죠. 그 안에 공사 완공할 수 있을까요? 지연 보상금은 어떻게 되죠? 누가 대일 거예요? 정부에서 대줍니까?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잖아요. 단축했으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 안서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요? 월급 받는다고 지는 큰소리 뻥뻥 치는지 모르지만, 건설회사 사장들은 지금 피눈물 나는 거예요, 이거. 건축 공기를 갖다가 몇년 안에 완공시켜야 되는데, 근로시간 단축. 그죠? 월급 올리면 인원 더 써야 되잖아요. 그 손실은 누가 보상해 줄 건데요? 나라가 보상해 주나요? 말도 못하고 끙끙끙끙 아는 거죠. 그죠? 딱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야? 참 안타깝죠. 저는 이런 걸 보면요,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급해요. 그죠? 공약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참,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건설회사 계통들. 그죠? 사장님도 잠도 못잘 거야. 공기는 정해져 있지. 언제까지 완공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다리 논다. 건설 공사한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안 하면 지연 보상금 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원은 더 충당하면 그 감당하는 손실 비용은 정부에서 책임져 주나요? 거기다가 근로시간 단축해 놨으니까 시간은 압박당하지. 어떡할 겁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것보다도. 무슨 골목 상권을 살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보다 여기가 가장 큰 문제지. 그죠? 예, 자, 그러면 또 갑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주.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바이오주를 살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 여기 와 계시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돈을 버는 바이오주를 사는 건 괜찮다.
돈을 안 보고 기술 수출해서 돈을 버는 기업도 괜찮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안 가는 게 좋다. 안 가는 게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네이처셀이 나가면서도 저는 첨대로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유리원들은 더잘 알겠죠. 오래 있는 분은 더잘 알고요. 네이처셀을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정말 어렵죠, 주식이. 그러면 시장의 흐름에서 업종 사이클의 변화를 감지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주도주가 나갑니다.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럼 2,000개 중에 종목 중에 주도주 들어 있습니다. 그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식을 어떻게 주도주가 나가는지는 그래서 업황 사이클을 알아야 돼요. 산업이 발달하는 기업에 혼란스러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뉴스에 여러분이 현혹당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투자자는 시장의 흐름에서 업종 사이클이 나가는 것이 주도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죠? 왜 주도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지금 나스닥에서 기술주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나스닥이 신고가를 내고 간다는 것은 기술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술주가 올라갈까요? IT가 반등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어떻게 해요? 하이닉스가 3분기에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되더라. 왜 나가요? 하이닉스가 왜 나가요? 이게 업종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업황이 이제 가기 또 시작하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주도주를 찾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거는 유료방송에서 배우지만 언제나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움직임을 따라야 돼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걸 예상하려 하지 말래요. 뉴스에서 어떻게 대세 하락이니 뭐 어쩌니. 자, 그럼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히 이게 안 빠지면 좋아요. 여기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위험한 자리입니다.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린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미국 시장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비관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미국은 지금 신고가 내고 코스닥은 가고 나스닥은 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다우지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우리를 여기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이해가시나요? 물론 경제는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 흐름을 보는 것은 제가 얘기 안할 이건 유료 방송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예. 여러분이 시장이 폭락하고 잘 가는 것은 딱한 가지만 보면 돼요. 천기누설을 해드릴게요. 대부분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장이 폭락하고 그러는 것은요, 딱 하나의 지표만 보면 돼요. 무슨 지표?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돼요. 그러면 시장이 폭락할 건지 올라갈 건지를 다알수 있어요. GDP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이 끝나버립니다.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유료원들은 얘기해 주지만 그런 것만 보시면 여러분이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시장이 좀안 좋구나. 당분간 어렵겠네. 다볼수 있어요. 예측 뭐 대세 하락이 어쩐저쩐이 뉴스에서 어쩌더니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보고서요, 가만히 가는 거예요. 옛날에 더 나쁜 때, 리먼 사태의 그 상태에서도 주식은 어떻게 했어요? 폭락했다 또 가잖아요. 여러분이 흔들릴까봐 제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해주는데도 우리 유료원도 공부하면서도 잘라요, 손절. 손절을 왜 손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늘 시장에서 그 손절하고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거 배웠으니까. 목표가 손절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미리 딱딱 알면 다 거기다 맞춰서 돈 벌게? 그런 거 없어요. 목표가 얼마입니다. 손절가 얼마입니다. 웃기는 얘기죠.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웃기는 얘기예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여러분 뭐 트레이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장기 투자라면 목표가 손절가를 잊어버려야 돼요. 단기 투자라면 목표가 손절가가 필요하겠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장기 투자하면서 목표가 손절가를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에? 얼마에 사야 됩니다. 얼마에 사야 된다고 얼마에 사집니까? 아니 장기 투자하면서 뭐 얼마에 사야 됩니다. 이 말이 됩니까? 내일 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요? 좋은 종목 사서 그냥 저축. 가만 있어. 오늘도 또 사서 저축하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에? 아니 330만 원씩 그냥 이 포트를 담고 그냥 1억을 담고요. 이게 2년 사 때 2009년에 폭락하는데 그냥 들고 왔는데 얼마야? 아, 6억 4천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벌었나요, 여러분? 에? 30종목 담고 그냥 가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한테 가서 배우고 저 전문한테 가서 빨리 수익 낸다고. 근데 이거 못 들고 와가지고 다 손실 내는 거예요. 자르고 뭐하고 뭐 손절가 목표가 이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그럼 기본하는 기업을 샀어요. 332억 천을요. 10년을 들고 가봤어요. 7억 9천 돼버렸네. 에? 리먼 사태에 아주 박살나는 해도 있어요. 2009년에. 그런데도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맨날 팔고 사고 한다고 돈 벌었습니까? 버는 사람만 빼고는 다 틀린 거잖아요. 방법이. 방법이 전부 틀린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칸씩 늘려가면서 계속 이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시장이 그러면 왜 주도주가 어디서 나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하는 거죠? 시장을 이해해야 되고 시장 안에 업황이 가는 거예요. 자, IT가 다시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하이닉스가 나오면서 종목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업종 사이클이라는 거죠. 업종에서 갈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하나 보겠습니다. 천기노서를 막 해줄 테니까 답답하죠. 자, 그러면 제 건자재 갈 때 어떻게 된다 한번 보시죠. 건자재. 우리 이런, 아유, 전문가님. 한샘이 갈 때 얼마 갔어요? PBR이 18배 날라갔습니다. PBR이 1만 되면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방에서. 아, 전문가님 PBR이 1이니까 고평가 아닌가요? 이러고 있어요. PBR이 18배가 날라갔어요. 자그마치 34만 원 갔습니다. 언제부터 갔는지 잘 봐봐요. 2013년부터 예, 2015년 상반기까지 날라갔습니다. 건자재 누구누구 있나 한번 잘 보시죠. 한샘. 또 누구예요? IS동서. 잘 보시죠. 이제 천기누설을 막 해드릴 테니까. IS 2013년. 어디 같이 갔죠? 또 LG하우시스. 그런데 뭐 동반상승 안 한다고요? 어떤 분은 또 동반상승 안 한다고 또 그걸 또 우겨요. 어떻게 됐어요? 2013년부터 같이 올라갔잖아요. 왜 근데 얘는 뭔 2015년까지 못 가고 먼저 떨어졌을까요? 실적 부진이겠지. 자, 그러면 또 한솔 홈데코 왜 나가는지를 알아야죠. 한솔 홈데코 2013년부터 가가지고 뻥 나갔습니다. 대림 BNCO 제 방에 들고 왔어요. 이거를요. 이렇게 주도주를 2013년부터 이렇게 간대. 여기 가서 왜 사냐 그랬더니 아니야 추천주 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주도주를 써먹었으니까. 그래서 빨리 잘라라. 8월 달에 왔습니다. 제 방에 런칭 방송할 때.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잘라야지. 아, 또 손이 안 나갑니다. 손이 안 나간대. 왜? 손실이 너무 커졌으니까. 이게 55%에서 60% 빠졌는데 이게 손이 나갑니까? 절대로 못 자르죠. 저 손가락이 열 손가락이 다 아픕니다. 못 자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잘라요. 그럼 어떤 거 살래요? 이거 팔고 어디다 사요? 삼양식품 사세요. 삼양식품 8월달에 사줬습니다. 팔아다가 그냥 다 삼양식품 갖다 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가고 있죠. 8월달에 샀으니까. 걔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죠. 뭐가 다른 거예요? 업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업이 발달할 때, 그 산업에서 뭔가가 일이 벌어질 때, 그럼 한번 또 볼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구죠? 조광,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식농부가 들고 있는 조광 피혁입니다. 언제부터 나갔는지 한번 보세요. 야, 2012년부터 급등 나갔습니다. 언제까지 갔어요? 2015년 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같이 간 게 누구예요? 삼양 통상. 이것만 배워도 여러분이 2013년부터 같이 올라가서 똑같이 올라가서 똑같이 떨어졌네. 지금은 왜 이렇게 떨어져요? 싸다고 뒤에서 들어갈 거예요? 죽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 많이 올라가서 깎아주면 싼 줄 알고 들어가요. 여러분의 명품은 50% 세일하면 사볼 필요가 있죠. 아빠는 주주님도 어서 오세요. 주식은 50% 세일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못 먹어도 앞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놀아. 깍두기냐 왜 뒤에서 놀게? 앞에서 놀아야 뭐 먹을 게 있는 거지. 뒤에서 놀면 깍두기처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이해하시죠? 중요한 것은 매일 시장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현재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거다. 시장에 대한 연구 및 관찰의 역사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차트가 다 정답인가요? 차트가 정답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트가 모든 게 정답이라면 다 돈을 벌었어야 돼요. 그죠? 맞아요? 차트가 딱딱 정답일까요? 때에 따라서는 그걸 어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칼등강도 다 잘라야 되나요? 칼등강도 대량 거래? 자, 사마콘대에서도 보겠습니다. 네? 사마콘대에서도 여기도. 칼등강도의 대량 거래? 그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거 다 잘라야 되잖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아, 진짜 저거 칼등강도의 대량 거래 터졌다. 이제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요? 차트 기법이 전부예요? 이걸 여러분이 들고 갈 수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배우긴 배우는데 여기까지 들고 온 게 이게 도대체 여기서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칼등강도의 대량 거래에 매도해야 된다. 정답인가요? 그래서 차트와 기본적 분석과 조화롭게 가면서 그걸 잘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쉬워요. 시장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시장의 역사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뭘 읽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가 2015년 12월에 원이 가입해서 추천하면서 이제 경기가 최악이니까 반도체가 나간다. 그래서 기업의 쌀을 사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국의 백년사를 알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도주를 찾는 거예요. 왜요? 업황이 변하는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업황이 어디서부터 강하게 나가느냐? 주식투자의 전략이라는 책을 한번 읽으세요. 네? 여러분이 주식투자의 전략이라는 책을 한번 보면 시대별로 업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한번 월가 백년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백년사는 또 윤재기 씨가 썼죠. 예, 그 정도 책은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월가 백년사와 월가 백년사는 주식투자 전략, 한국의 주식시장의 백년사는 윤재기 씨가 쓴 주식투자 백년사.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서 업종 사이클이 어떻게 나갔는지 이해할 주도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료방송에서 지금까지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그러니까 꾸준히 들고 가라. 그래서 들고 가셨나요?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들고 가셨는지. 자, 무료방송에서 런칭방송 때 추천했던 종목이 PNT입니다. 자, 보유하신 분 한번 1번 눌러보시죠. 아무도 없을 거요. 8월 7일 날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니까 들고 가시죠. 8월 7일 날 런칭 방송하면서 제가 여기서 추천해 갔을 겁니다.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그죠? 지금까지 이 떨어지면 떨어 잘라버렸죠. 지금까지 들고 오면 뭔 일이 벌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저축했는데 왜 잘라요? 그죠? 아빠는 저 지금 샀다가 잘랐어요? 아휴, 왜, 이제 뭐, 어때요, 이게? 기업이 뭐 나쁜가요? 좋은 종목은 들고 간다. 내가 저축했는데, 기업이 부실하거나,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내가 자를 수도 있지만, 돈을 벌고 꾸준히 간다면, 그죠? 갈 때까지 가보지, 뭐. 사장이 안 팔대? 그럼 나도 안 팔지, 뭐. 그럼 여러분 저축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나 못합니다. 자, 이건 뭐죠? 사막 콘덴서. 여기서 칼등 강도로 잘랐다 그러면, 자, 전기차 테마는 영원한 테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도주, 주도주 업종으로 따른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가는지 한번 보죠. 포스코 캠텍, LNF, 삼화전기, PNE 솔루션, 일진 모티리얼, 우리 산업 PNT 등등. 자, 그러면, 아니, 전기차가 혼자 갑니까? 그게 바로 업황 사이클이라는 거잖아요. 혼자 갑니까? 한번 볼까요? PNT도 오늘 올라왔네? 그죠? 오늘 떨어졌네요. 자, 그럼 에코프로 어떻게 하나 보죠? 얼마나 많은가? 다 이게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끝나질 않았잖아요. 자, 일진 머티리얼. 아이고, 신고가. 아이고, 오늘도 또 올라갔네. 또 신고가. 전문가님, 왜? 아이, 안 가요, 안 가. 샀더니, 아, 이게 몇 개월입니까? 안 가는 게 지금 내가 공부를 한지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안 가요. 잘라버릴까요? 뭘 잘라요? 들고 가야지. 아, 그래서 막상 이게 딱 떨어졌습니다. 다 저점을 다 이게 기가 막히게 저점을 유지하죠. 전고점과 저점을 딱 유지하더니 여기서 나가려고 그래. 전문가님 더 살까요? 사봐요. 아, 근데 참 비중이 좀 많아요. 그러더니 안 샀대요. 아, 이거 뭐 신고가를 내버리니까. 아, 그때 살 때 사라고 할 때 살 걸. 아, 사라고 할 때 사야 되는 건데 그걸 안 샀지 뭐예요? 대번에 이렇게 후회됩니다. 아무 일 없죠. 또 나가는데. 자, LNF. 넌 뭐예요, 다? 전기차. 너도 나가냐? 신난다. 그 다음에 뭐요? 포스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업황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포스코 캠텍. 그 다음에 누구요? 삼화. 전기. 뭐, 다 얘기해 줄게요. 삼화, 콘덴서. 예? 아, 난 하나만 들고 있으면 다, 요거 다 살 건가요? 또, 누구 상하 프론테크, 에? 전기차, 삼성전기, 야 진짜 신고가 행진 간다. 시장 떨어지는 거 나하고 아는 바 없어. 삼성전기 오늘도 신고가로 또 나갈래나요? 이게 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참 뭐 삼성 SDI 왜 또 신고가냐?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지 않은 한 매일 팔고 사다가 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도주가 가는 방법이에요. 하도 답답해봐서. 에? 주도주 가는 종목 지금 뭐 이거 떨어졌으면 어때요? 떨어져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와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큰일 나는 거래. 다 잘라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수백 프로 나와서 1000%가 넘게 들고 삼화 전 콘덴서를 세상에 저도 그렇게 할까요? 가만 있어봐. 수익 난 것만 다 더했고 무슨 클럽처럼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수익 난 것만 다 더해서 뭐 1000몇% 수익. 아니 삼화 콘덴서 하나만 해가지고 1500%가 넘었는데 거기다가 삼화 전기 더하고 이거 더하고 가만 있어. 또 나간다. 이제 전기차가 또 있지. 500% 넘어간 거. 대주 전자 대리요. 이것도 500% 오늘 또 신고가 또 나가네. 이게 또 500몇%가 났는데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몇 프로예요? 그럼 10,000% 넘어갔다고 광고할까요? 템플턴 19는 수익률이 10,000% 넘었습니다. 그럼 템플턴은 자격도 없어요.
500몇 프로. 이해가요? 그 온도 또 나가나? 그 다음에 뭐요? 사막 콘덴서 몇 프로? 예, 1550% 넘고.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또 뭐죠? 에코 프로? 아, 230%인가?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 몇 프로예요? 쿠니 아빠님도 없어요. 그걸 다 더해가지고, 아우, 템플턴은, 2년 사이에 만 프로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추천했는데, 진짜 1500% 넘은 게 처음 나왔죠. 2년 만에. 3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2년 반이 넘었는데, 1550%가 났으니까 굉장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들고, 다 사막콘덴서 여기서 다 칼등강도라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칼등강도 대량거래에 칼등강도 끝났다고 주식이 뭐, 차트 기법을 하면 다 칼등강도에 대량거래 끝났지. 그죠? 예? 봐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차트로 배우면 이게 다 맞아요? 예? 맞아요? 아이, 전문가님 끝났습니다. 대량거래 터지고 칼등강도니까. 대량거래 터지고, 그죠? 대량거래의 칼등강도 잘라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수익이 얼마나 한 건데, 여기서 바닥에서. 생각을 해봐요. 다 칼등강도의 대량거래니까 잘라야지. 전문가님 맞잖아요. 예? 수익이 얼마나 났는데요? 837%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템플턴 식구는 왜 아직도 안 자르고 여기까지 들고 갔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수익이 얼마예요? 157%예요. 우리 유리원들한테 제가 아직 갈 길이 멀다. 왜 그랬을까요? PBR이 10배가 넘었습니다. 왜? 업황이 가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업황이 가는데 왜 자르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못 자르게 한 거예요. 자, 갑니다. 무식하구만. 속된 말로 무식하다고 그러죠. 차트가 정답이 아니에요. 차트가 때로도 맞고 아니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저 잘 나가는 로보스타도 왜 로보스타를 샀을까요? 최근에도 왜 추천해서 여기서 또 샀을까요? 여기다 대고 제가 추천해서 사라. 좋은 일 또 벌어진다. 아니 뭐 이제 공장들은 어떻게 할까요? 인건비 올랐지. 그죠? 시간 일할 시간 줄였지. 그럼 공장 자동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에, 이참에 잘 걸렸다. 자, 돈 들어도 어떤 공장 자동화하면, 에,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빨리 자동화시키면, 에, 인원 고용 안 해도 되고, 그죠? 인건비. 인건비가,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서 물건이 안 팔리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뭐 외국에 이런 갖다 들이대고서, 에?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장땡이로 다, 그러면 다 소비가 늘어나가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마음대로 돼요? 물건이 안 팔리면 꽝인데. 자, 그거에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시 증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린 주식쟁이니까 주식쟁이에서만 얘기하자고요. 그죠? 우리는 주식쟁이니까 주식쟁이에 대한 얘기만 해보자고요. 갑니다. 또 두 번째 게 뭐죠? 대주전자래요. 참 이것도 저기 포스코 캠테하고 똑같이 뭘 만드는 회사냐면 2차전지 배터리에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음극재는 독보적인 게 누구예요? 포스코 캠텍입니다. 근데 요놈도 참 여기서 사주고 지가 아이고 이거 안 간다고 꺼이꺼이 울고 떨어진다고 무료 방송에서 우리 유리원이.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이게 지금 뭐예요? 400%가 이상 났어요. 들고 있는지 모르죠. 제 방에서 나갔으니까 또 아예 어디 가서 또 진단 받았더니 야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대주전자 재료 이제 이경 났으니까 잘라야 돼. 그리고 댕강 잘랐는지도 모르죠. 이경 났으니까 잘라야 돼. 그리고 댕강 잘라버렸더니 잘라버려서 떨어져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유 잘됐다 진짜 잘 잘랐네. 그리고 지나서 보니까 한참 올라갔어. 오늘도 가. 일체 유심전님 어서 오시고 오늘도 가. 여기서 저한테 달달 볶았거든. 어떻게 임원이 사니까 좋은 일 벌어집니다. 매수하시죠. 매수했습니다. 가다가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아유 떨어지는데 어떻게 잘라야 되나요?
여기서 샀습니다. 그죠? 제가 임원 사니까 우리 사자. 좋은 일 벌어진다. 매수 올라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떨어지니까 저 내가 산 가격보다 밑으로 내니까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그냥 들고 가세요. 좋은 종목이 왜 그러세요? 안 자르는 겁니까?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안 잘라야지 당연히. 근데 이게 얼마나 날라갔어요? 지금도 가.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저 밑에 있는 것만 살라고 그래 전부 다. 에? 지금 얼마 날라갔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그냥 에? 지금 얼마예요? 286%가 났어.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이격 났다고 그냥 아 이제 더 이상 안 간다고 자기 생각에 안 간다고 잘라요. 다 되고 에이 이제 끝났어. 잘라. 그 떨어지면 이제 뭐라 그러죠?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잘랐다. 야, 나 신의 한 수를 뒀어. 앵걸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주식이에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보고 아직 갈 길이 멀면 안 잘라야 되는데 자꾸 자릅니다. 수익이 납니까? 또 휴캠스 멋지죠. 전문가님 작년에 배당률이 너무 좋았어요. 얼마? 6%. 아 금치금도 살까요? 아 가만있으면 이거 죽고 말까? 와 이번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라는데 earning surprise. 그럴까? 아이고, 이거 안 간다고 또 우리 유리원 얼마나 역사님도 어서 오세요. 이거 안 간다고 여기서 손실 났다고 악을 쓰고 난리 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또 나가네. 여러분 아직 박스 돌파하기 전이니까 시가총액 1조 2천억이네. 야,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시가총액 1조 2천억인데 야, 5,700원 PBR이 이 정도 되네. 아직도 갈 길이 머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친구나 한번 삼아 보시죠. 배당이 5% 받으니까 친구 삼아 보시죠. 괜찮나요? 바닥에 있는 종목이 돈도 못 버는 가서 살라 그러지 말고 이런 종목 사서 그냥 묻어둬요. 제약 종목은 그냥 하나 묻어두시고 제가 그랬죠. 대원제약 같은 거 묻어서 어떻게 알아? 적립식으로 어디 가라? 어디 간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대륙 횡단철도로 만들어지면 여러분과 같이 여행을 한번 가봅시다. 대신 좋은 종목이니까 6년째, 7년째인가요? 배당락과 권리락을 계속해서 무상증자를 해주니까 사서 그저 떨어지면 또 사고 자식한테 하나 물려줄 생각하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종목을 추천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종목을 많이 추천합니다. 하루에 6개씩 나갑니다. 어제 나간 것도 또 나갈 수도 있고 계속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또 하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녀하고 제 조카도 있습니다. 주식 종목을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내 자녀와 내 조카한테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을 유리원한테 주는 겁니다. 저는 상한가가 나가도 그거 안 삽니다. 기업이 부실하면 추천 안 나갑니다. 혹시라도 그 종목으로 인해서 감자당하거나 깡통당하면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좋은 종목 샀으면 설사 50% 떨어져도 100일 조정 3일 상승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럼 들고 가면 다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근데 다 팔아버리고 웃죠. 부실 종목을 안 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부실 종목을 안 사냐? 오늘 그 얘기를 또 하려고 그래요. 아휴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보면. 부실 종목 그냥 막 사가지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는 투자들이 더 있고 아예 추천만 받고 거의 다 재무 분석을 볼 생각을 안 해요. 3년이 갔는데도 전문가방에서 3년이 갔는데도 재무 분석을 보지를 않는데 그렇게 다 맞춰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깡통이 안 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여러분이 깡통이 안 나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기본은 기업의 재무 분석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매수 타이밍을 보고 괜찮네. 매수해서 장기로 들고 가보는 거예요. 장기 들고 가다가 아까 사막콘덴서 칼등 강도에 나와서 잘라야 되는데 왜 안 자르냐는 거죠. 템플턴 식구는 왜 안 자르는 거죠. 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칼등 강도에 자르는데
그죠? 대량 거래량과 칼든 강도에 잘라야 되는데 왜 템플턴 식구만 유난히 안 자르냐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확대해서 봐봐요. 끔찍하죠. 예? 500미프로가 나왔네. 이에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제가 산 건데, 6200원에부터 사서 지금까지 매도 사인 없이 간 건데, 그러면 이 칼든 강도에 대량 거래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1000%가 넘게 들고 있죠? 추가 매수해서 600미프로를 어떻게 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피터 린치는 기업의 재무 분석 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포카판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지 않고 게임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겠죠. 차트쟁인 그랜빌이. 다 그런 거 쓸데없는 거야. 그죠? 차트쟁이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 그런 거 쓸데없는 방법이야. 재무 분석 필요 없어. 그건 다 후행성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따를래요? 그러니까 윌리엄 원일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캔슬림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기본적 분석이 돈을 버는 기업에다가 차트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그랜빌이 저기에 그랜빌이 뭐라 그래요? 차트로 해야지 기본적 분석과 기술 분석을 합쳐서 합동으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기름차에다가 물을 붓는 것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온일은 왜 캔슬림을 만들어서 차트하고 합작을 했냐 이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기본적 분석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종목에서 깡통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을 강조하는 거예요. 종목에서 깡통나는 것은 다 차트 분석만 하는 사람들의 깡통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최소한도 하고 왔으면 종목에서 깡통나기가 거의 힘들어요.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차트만 한다 그러면 깡통나는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기본적 분석을 하고 가면 깡통나는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자, 첫 번째, 가치 투자에서 모든 재무 손익 비율 중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비율은 뭘까요? 자, 두 번째, 기본에 충실하는 거. 기본에 충실한다는 게 뭐예요? 가치 투자한다. 또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래? 기본으로 성장하는 거는 뭐예요? 기업이 성장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는 ROE잖아요. ROE가 플러스가 나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죠? 마이너스가 난 3년 적자 기업 그런 거막 사면 어떻게 돼요? 깡통이잖아요. 감자 당하잖아요. 횡남자기 한번 볼까요? 횡남자기. 횡남사로 바꿨나요? 자, 이게 뭔 기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도자기 만드는 회사, 그릇 만드는 회사잖아요. 한 번만 여기에서 봤으면, 예? ROE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예요. 이번에 뭐, 아, 108?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러면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성장 못 하잖아요. 차트로만 살까요? 차트로 갈것 같나요? 돈을 못 버는데 뜨거운 감자, 10대 1 감자 먹었죠? 깡통나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여기만 들여다봐도 여러분이 안 사면 되잖아요. 장기 투자자니까. 돈 버는 기업, 아까 말씀, 아까 제가 꾸준히 모아가라 하는 종목. 아, 지금 안 나가면 어때요? 대원제약이야. 돈좀잘 버냐? 아, 보자고요. ROE가 얼마예요? 13. 그죠? 2017년에 좀 부진했죠. 다시 16. 어? 돈잘 버네. 잘 벌면 어떡해요? 가만히 들고 가야죠. 제가 또 하나 있죠. 병원에 가면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종목, 대한약품. 대한약품을 사서 들고 간다고 가정하자고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 유보율. ROE가 얼마야? 20, 23, 22. 영업이익 210. 꾸준히 돈을 이렇게 벌고 가. 작년에 73억이 올해 88억. 휴가 쓰고? 아,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저야 감사하죠. 자, 이러면 여러분이
이 종목을 사서 여러분이 깡통 나라고 떼밀어봤자 깡통 안 나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할 때 차트 분석을 우선하지 말고 돈 버는 기업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게임주? 파티 게임주? 아이고 정말 참 이거 2억 날렸다고 난리치던데 에? 2억 날렸다고 난리치던데 이걸 왜 사는 거예요? ROE도 보면 다도 손절 파티? ROE가 마이너스 뭔 돈을 벌어요? 그 여기다가 또 몰빵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문제가 뭐죠? 기업 분석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그냥 몰빵을 해요. 누구한테 또 귀를 들어갖고 하면서 봐, 야 이거 간대 가? 예, 네. 간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깡통 날 거지. 그러니까 2억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고생해서 돈 버는 걸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3년 연속 적자 기업들 다 그냥 발로 차버리고 사지 마요. 근처도 가지 마. 상한까지 오더라도. 정말 기본적 분석 기본만 해도 여러분 절대로 안 망해요. 근데 다 손절을 해서 망하는 거예요. 손절. 그놈의 손절은 왜 그런 거예요? 증권사가 여러분들을 자꾸 현혹시키는 거예요. 손절해, 손절. 아, 좋은 종목이 왜 손절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모아가면 되죠. 아, 앞뒤가 안 맞는 말인지, 맞는 말인지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증권사에서 손절과 목표가 손절가를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지네들은 적립식 투자를 강조합니다. 그럼 적립식 투자는 떨어지면 어떻게 적립식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손절가 목표가가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적립 투자도 하지 말아야지.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그럼 손절 안 하고 또 사요? 웃기는 말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들 다. 한 번만 들어보면 벌써, 아, 저게 무슨 얘기인지 진실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이런 거 사가지고 2억 날렸대요, 지금. 아휴, 정말 답답해요. 아, 이런 거 추천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다 발로 차버리고 안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기는 길은 그것뿐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하고 같이 어디 가자? 어디 가자? 부산에서 파리까지 여행 가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만원씩, 30만원씩 자녀한테 그냥 저축할 생각하고 그냥 묻고 가라. 여러분이 병원 가는 순간 내 혈관에다가 꽂아야 된다. 여러분은 돈 버는 기능이 또다. 어떡하냐? 장기를 들고 가자. 이런 데다가 여러분이 뭘 한다? 저축을 하면 돈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무슨 목표가 손절가가 어디 있어요? 웃기는 얘기죠. 그건 트레이더 전문가나 하시는 거고 장기 투자는 목표가 손절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진제약을 한번 봐봐요. 이게 여러분이 참 언제 2013년 네이버에서 딱 쳐봐요. 예? 아 여자 아나운서고 남 저기 전문가 셋이 나와서 목표가 손절가 목표가 11,800원 손절가 1,400원 나는 호재가 없어서 추천 안 합니다. 두 분은 손절가 목표가 근데 이게 무슨 일을 벌렸어요? 2013년 1월 29일 날 정확히 쳐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몇 프로 난 거예요? 오늘도 가고 있어. 미쳤구만. 가만히 있으면 떼돈 버는데 아니 여기다가 2억을 몰빵하려 했으면 돈이 얼마야? 예? 350%니까 2, 3은 6. 6억을 넘게 벌고 있었는데 그놈의 파티 게임도 돈도 못 버는 데 가서 돈 갖다 동업해놓고 앉아서 돈 번다고 그러니 돈이 벌리나 다 까먹지. 깡통 안 나는 종목을 가라 그래도 그냥 또 가서 또 단타 배우고 와가지고 제 방에 와서 손절하고 앉아있어요. 참 답답해요. 저는요.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저리니까 아쉽기도 하고요. 참 좋은 종목. 아니 뭐 삼천당지 얘기면 어땠어요? 에? 우리 유런도 300%씩 났다가 지금 조정받았죠. 에? 다 그냥 돈 벌어준 거 아니에요. 뭐 어때요? 괜찮은데. 돈 잘 버는 기업이잖아요. 2016년에 여기서 7번을 샀어요. 7번. 계속 샀습니다. 에이 전문가 가지도 않은 종목 추천하고 앉아서 말이야. 에? 욕 바가지로 하겠죠. 지나가서 보니까 아휴
지나가서 보니까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 시장이 뭐 떨어지면 어때요? 더 폭락했네요? 또 올라갔네요? 아직도 그럼 팔까요? 이번에 실적도 좋아지면 또 들고 가는 거지. 뭐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그죠? 아, 고평가 날 때까지 가면 되잖아요. 아니, 시가총액 8,900억 뿐이 안 되는데. 어, 뭐, 시가총액 8,900억이요? 근데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하는데? 기업의 가치는요? 기업의 가치는 2,000억입니다. 그럼 8,000억이면 얼마요? PBR에 4배 뿐이 더 돼요? 그럼 아직도 마음대로 해? 나 저축할 생각이야. 안 팔어? 진짜 우리 의료는 들고 있어요. 고소모학도 저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전기차 때문에. 그럼 뭐, 들고 가면 되시지 뭐. 저, 무료방송에서는 진단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하고 가는 방법이 달라서, 제가 진단해버리면, 추천한 전문가가 또,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보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요. 보는 방법이 다른지 한번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요? 돈 꾸준히 봅니까? 돈 꾸준히 벌면 여러분은 안 팔면 되잖아요. 그죠? 실적이 살아나서 조금은 부진했네요. 그죠? 예, 1분기에는 부진해. 2분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 적자 투성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녁에 방송을 꼭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할 시간이 많아서 예,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냥 계속 질문 받거든요. 그럼 질문을 마음대로, 경제자격증님도 어서 오시고. 질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기 갖고 있는 종목 질문하시면 돼요. 그죠? 제가 종목들이 많으니까 못 해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질문하는 거죠. 종목 아니, 이거 계속 들고 가요? 더 사요? 아니면 팔까요? 이렇게.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 예, 이번에도 상당히 ROE는 좋지 않았죠. 그렇지만 주식은 전기차 감소 실적이 개선되면서 아직까지도 얘는 위험한 위험성이 있는 게 뭐예요? 한번 가볼까요? 돈을 지금 계속해서 벌고 있으면 괜찮은데 자본금이 773억의 자본총기가 부채가 많은가? 아직은 뭐 저거는 아니네요. 감장할 가능성은 없네. 그죠? 아니요. 다 살 필요 없습니다. 번호를 이기기 때문에 예, 꼭 사고 싶은 종목에서 먼저 사야 될 종목이 있죠. 그걸 얘기하고 자기 산 종목을 더 사라고 그럽니다. 갈 때 가다가 그죠? 가다가 누르면 가서 야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은 추가 매수하세요. 안 사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포트를 어떻게 짜는지 오늘 무료 강의도 지금 어느 정도 포트를 갖고 가야 될지를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릴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ROE보다 ROA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뭐예요? 안타까운 것이 예, 한계 기업을 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계 기업이 누구예요? 자, 그러면 금융기업 중에서 한계 한국 석유공사인가? 가스공사인가? 한국 최근에 한국가 아 생각이 안 나네. 가스공사인가? 이거 아닌데 그 돈을 못 벌어서 공사인데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해놨나? 이게 뭐죠? 자, 한번 보자고요. 조인트 스템을 해가지고 지금 뭐 자가 줄기세포 만들어가지고 예, 무릎 관절을 갖다 수술하는데 우리나라 그 관절 수술하는 기업이 있고 그래서 관절 수술 안 하고 주사기로다만 해가지고 돈을 떼돈 벌어준다고 일본 수출했다고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임상이 뭐 어떻게 됐다? 뭐 임상 이상에서 뭐 대대적인 홍보하고 난리치고 결국 뭐요? 제가 블로그에다 계속 올렸어요. 뭐라고? 위험하다. 전력이 있다. 산성 LNS도 한번 주가 조작해서 한번 혼났다. 빨리 팔고 도망가라. 그걸 보고 우리 유료는 팔았는데 동생이 이 꼭대기에 장대양봉에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대.
제가 블로그를 그냥 공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저 여기다 다 가면 올려와 있습니다. 주식 뉴스 같은 거다 올려주고요. 주식 뉴스에다가. 예? 그냥 네이버에다가 이 이름만 딱 치면 나옵니다, 이제는. 네이버에다 그냥 이름만 행복투자 블로그 딱 치면 뜹니다. 다음 것도 있는데, 카카오 것도 있는데, 네이버 걸 많이 보시면 팁이니까, 여러분이, 자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초보자가 공부하려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조인트 스템 해가지고 결국 삼성 LNS 작전 세력도 했다가, 주가 조작했다가, 이번에 구속돼서 들고 있는 사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템플턴이 그러면 얘를 추천할까요? 돈도 한 푼도 못 버는데. 돈못 버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돈한 푼도 못 법니다. 그죠? 어려워요, 어려워. ROE도 이제 조금 살아났는데, 이 상장 폐지 될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그죠? 그나마. 그런데 삼성 LNS 주가 조작 혐의로 들어갔는데, 자, 또 보시면, 이제 다른 것이 뭐냐면, 잘 한번 보시죠. 내 팁을 하나 또 드리면, 우리가 샀던 종목이 젠백스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얘가 얘도 수익이 없습니다. 수익이 없는데, 그럼 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재무정보를 가보면, 투자 활동으로 현금 유입이 들어옵니다. 다 이게 돈이 들어와요. 영업이익은 못 내는데 영업이익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 기술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못한다면 적자투성인 바이오 기업 사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건 어때요? 한올 바이오. 여러분, 이런 거 사면 걱정이 안 되죠. 왜 걱정이 안 될까요? 기본으로 돈을 벌고 가고 있잖아요. 기본은 돈을 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안 되죠. 그런데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을 여러분 사게 되면 언제나 위험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차바혜택도? 예? 자, 그걸 연구비를 갖다가 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왜? 대우조선에 향해서 혼을 놔봤거든요. 기업, 그 법, 세무법인이 대우조선해양에서 혼을 나봤기 때문에, 빅베스 때문에 혼을 나봤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요즘에는 비용 처리를 미국처럼 비용 처리를 해버리니까 차바혜택이 난리 난 거죠. 자산 처리하던 것을 비용 처리. 이런 걸 여러분 기본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 그래, 여러분이 깡통 안 나는 좀못 사서 편안하게. 아, 이 같은데도 얘는 어때요? 바이오 종목이라도 신나게 나가죠. 신나게 해라. 왜 이렇게 낡았냐? 돈을 왜 이렇게 잘 버냐? 기분 나쁘게. 휴메딕스 관련 기업. 와, 돈이 71억 건데 114억 또 벌었어. 올해는 460억 예상된대. 뭐, 예상이 맞거나 말거나. 또 이걸 또 강조해갖고 막 죽어다 또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저한테 대고 막, 아, 그걸 어떻게 맞춰요? 예상은 예상일 뿐이다.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 그럼 주식이 더 많이 가니까. 주가 얼마나 잘 가요? 신나죠. 얘가 8월 달에 런칭 방송하면서 추천해서 나간 건데, 지금까지 시장이 폭락해도 지금까지 가고 있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서 사게 되고, 여기서 사게 되고, 여기서 사게 되잖아요. 자, 또 갑니다. 아까 제가, 이건 뭐죠? 뉴프라이드. 이익 내나요?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뭐라 그런다? 한계 기업이라 한다. 기업의 본질은 영업이익이죠.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서 주식을 사야 될까요? 매출액이 많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을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원가가 높아졌잖아요. 임금이 올라, 고정비가 올라갔어요. 판관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데, 잠깐만요.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데, 원가가 올랐으니 영업이익을 못 내잖아요. 매출이 아무리 늘어나면 뭐할 거예요?
이익을 못 내는데. 그러니까 그걸 볼줄 알아야 되는데 볼 줄을 모르니까. 그죠? 유보율이 왜 많냐고요? 자본금이 없어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유보율만 보니까 여러분이 잘못 보는 거죠. 자, 또 볼까요? 부실기업, 예, STX죠. 10대1 감자 또 당했습니다. 상락한다고 이거 좋아해서 매수했다가 물려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뭐, 10대1 감자에서 돈다 털린 거죠. 다 털린 거예요. 그러면 STX가 진짜 돈을 벌었나 한번 봐요. 안 사면 되잖아요. 산다는 거예요, 다. STX가 돈 벌어요? 이거 한 번만 봐도 되는데 안 봐요. 너돈좀 보냐? 돈못 벌면 안 사. 현대상선을 왜못 사게 한 거예요? 돈을 못 벌어. 현대상선 가볼까요? 5대1 감자. 에? 사지 말라고 하니까 뭐 한진해운이 망하니까 얘가 돈벌 거다. 그래갖고 그냥 거기다 몰빵한 사람들 다 깡통 났지. 5대1 감자까지. 돈한 푼도 못 버는데 여기 왜 들어가요? ROE도 전부 마이너스인데. 아까 뉴프라이드. 뉴프라이드가 왜 저렇게 그러면 유보율이 높을까요? 자본금은 코딱지 많은데 매일 증자만 한 거예요. 뭔 사업 벌린다고 증자하고, 뭔 사업 벌린다고 증자하고, 또 무슨 끌어들이고 증자하고, 제3자 배정 유상 증자해서 여기다 갖다 투자한 사람이, 투자한 기업이 뭐죠? 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택이에요. 하택이 100억 투자했어요. 지도 망했으면서. 하택이 100억으로 유상 증자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제목이. 왜 그러다 뭐예요? 자본금이 얼마인가 한번 같이 보자고. 자본금이요, 7,500만 원입니다. 1억 2천입니다. 1억 7천입니다. 2억 4천입니다. 2억 5천이요. 아니, 무슨 기업 자본금이 중국 기업 2억 5천 기업 봤어요? 수월관우님? 자본금이 이렇게 작습니까? 그럼 매일 증자만 한 거예요. 증자? 그래가지고 자본 총계를 계속 늘린 거죠. 그러니까 유보율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쓰레기니까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럼 내가 돈 버느냐? 영업활동 현금으로 계속 까먹고만 있었잖아요. 막 지금 무료방송인지 유료방송인지 지금 헷갈려. 그죠? 그럼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잖아요. 이렇게 돈을 못 버는. 영업이익은 맨날 적자. 그럼 이자나 감당하냐? 예? 이자나 감당하냐? 한번, 이자 못 내는 기업을 뭐라 그런다? 한계 기업이야. 아니, 1년, 2년, 3년, 4년, 5년째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내. 아, 그런 기업을 왜 사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2,000개 종목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지. 아니, 오늘 명품이 내일 없습니까? 새로운 명품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잘 가보자니. 정석으로 배워서 정석으로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을 사면 여러분이 무슨 사고가 나요? 거의 다 이렇게 부실 종목을 사놓고 장기 투자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파티 게임즈 사가지고 깡통 나는 거고요. KNC 글로벌 사가지고 깡통 나고요. 하택 깡통. 전부 깡통 기업들이다. 이자도 못 내는 쓰레기 종목들 막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깡통 나. 이런 걸 갖다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면 돈 벌어서 이자를 못 내는데 거기다가 왜 동업을 해요?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거보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되죠. 이해가시죠? 또 갑니다. 아, 감수봐, 이거. 다 하다 끝도 없겠네. 가서, 벌써 한 시간이 넘어갔어요. 열심히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참 하는 거 보면. 자, 현대차. 여기까지만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러면 3번 할 때는, 야,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채 비율,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기업의 본질은 어떻게 영업이익이죠. 기업의 본질이 영업이익이죠. 그럼 매출액만 증가하면 그게 좋은 건가요? 영업이익을 못낼수 있는 게왜 그래요?
지금 인건비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인건비가 올라갔죠. 또 차를 만드는 철강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원가 절감이 아니라 원가가 늘어나니까 매출은 늘어났어도 영업이익은 쪼그라들어서 적자가 날 수도 있죠. 아,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아, 이번에 물건 만들었는데 남는 게 있어, 남는 게. 그게 남는 게 없으면 영업이익이 빵 되는 거죠. 뭐. 그런데 매출액 늘어났어, 사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죠. 매출액이 덜 늘어나도 영업이익이 많이 난다면 아, 이 기업은 진짜 원가 절감. 아유, 갑수다. 오늘 농심 나면서 한데 농심이 이번에 밀가루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이가 많이 남았대. 그래서 농심이 100% 날아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이유를 모르잖아요. 차트로만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여기서 기록할 때 우리 저한테 잘 들고 가세요. 삼양사? 삼양사는 좀 별로예요. 삼양식품이라면 좀 들고 가라고 그러는데. 자, 아직도 힘들죠. 실적은 뭐 개선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현대차를 보면 2014년도에 뭔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재무분석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야, 지금 무료방송인지 유료방송인지. 제 방에서 배우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자, 현대차가 잘 보시죠. 인건비죠, 인건비. 인건비가 어떻게 해요? 2014년에 2조 9,694억입니다. 2015년에 얼마예요? 3조 1,570억으로 늘어납니다.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인건비가 자동차 매출, 자동차 한 대 파는데 그 제품가의 1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뭐가 줄어들까요?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어떻게 해요? 75조로 늘어나던 것이 63조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곤두박질 치겠죠. 위험해. 팔어. 여기다 3천만 원 몰빵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빨리 위험하니까 500만 원만 남기든지 아니면 다 팔아도 좋다. 위험하다. 안 팔고 버텼습니다. 이 전문가 가서 진단받고 저 전문가 가서 진단받고 아우성 쳤습니다. 세 사람한테 진단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팁으로 준다면 이제 이 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재고가 엄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늘어나 수익이? 자, 재고 재산이 74조였습니다. 2014년에. 91조로 늘어납니다. 말도 20몇 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물건이 안 팔린 거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곤두박질 칠 거다. 빨리 도망가.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팔았죠? 여기서. 전문가님 무서워요.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어요. 테헤란로에 10조 3천억으로다가 공격면을 해가지고 땅을 샀죠. 우리 방에 어떤 분이 왔더라고요. 또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죠. 어떤 분은 아, 이게 부자가 되는 거니까 땅을 샀으니까 엄청나게 부자니까 주식할 거다. 템플턴은 주당 순이익이 줄어서 위험하다. 재고 늘어나고 심각하다. 빨리 도망치요. 여기서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갔나요? 못 갔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이거 뭐죠? 휴원수 아까 보여줬죠? 이거 뭐예요? 휠라코리아. 저는 여기서 2월 달에 영미가 나온다. 영미 컬링 때문에 난리 칠 때 100억을 투자했대요. 어디다가? 컬링 대표들한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야, 이거 실적 좋았다. 전부 다 컬링 선수 보면 옷이 다 휠라예요. 오, 좋은 일 벌어지겠는데. 매수. 2월 달에 매수가 다 먹어요. 지금까지 잘 가고 있죠. 웃으면서. 자, 그래서 기업이 한 가지만 더 팁으로 주고 이제 쉬겠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제가 무슨 뭐 오해시킬 일도 없겠지만 삼성생명을 사지 말라고 그랬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그 삼성생명을 엄청 많이 샀더라고요. 30%를 샀대요. 삼양식품을 사는 거는 괜찮지만 그죠? 오늘도 조정받네요. 예, 잘 걸렸지. 사지 뭐. 삼양서 우리 유리원이 죽어도 안 판대. 삼양사 들고 있는데 죽어도 안 판대.
이거 갖고 삼양식품으로 바꾸라니까. 아이, 남자가 오기가 있지. 저는 안 하겠대. 손실 났는데도 안 한대요. 그래요? 그러고 들고 가시고요. 그랬대. 그 다음에 삼성생명을 30%를 담았대요. 그래서 제가 빨리 팔아요. 삼형사 망했어요. 바로 나오시네. 제가 삼성생명을 제가 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0%를 담았다고. 아, 삼성생명을 왜 여기다 30%씩 담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팔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래요. 자, 신규상장 종목 시초가를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 매도하라. 자, 거품이다. 얼마죠? 8년 동안 하나도 전고점을 돌파한 게 별로 없네요. 동글 물고기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하나만, 제가 아까 다섯 번째라고 했죠.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자, 또 이거 천기누설을 막 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기분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돈을 버는지 한번 딱 보겠죠. 삼성생명이 처음 상 2000 이전에 2013년에 얼마였냐면 9조 9천억이었습니다. 8조 9천억입니다. 5조 2천억입니다. 4조 8천억입니다. 1조 6천억입니다.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사야 될까요? 삼양식품 사면 되잖아요. 바꿔서. 그죠? 전설, 손절 왜 하세요? 돌아서서 갈 때 사세요. 전사님. 손절하지 마시고. 비중만 적당히 지켰으면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 갈 때 그때 추가 매수해요. 그래서 돈을 항상 남기라고 그랬죠. 나쁜 기업 아니잖아요. 돈 버는 기업은 여러분 들고 가면 돼요. 그죠? 욕심내서 많이 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 비중을 축소했다가 돌아서서 갈 때 추가 매수한다. 천사님 이해가시죠? 막 잘라 그러지 마세요. 다 증권사 좋은 일 벌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천기누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 사지 말아야 되지? 왜 사야 되는지? 네, 녹취자 셀이 나쁜가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떨어졌죠? 그죠? 나쁜 기업인가 봐요. 나쁜 기업이면 팔아야지 뭐. 실적도 부진하고 안 좋으면. 그런데 돈을 꾸준히 벌면. 그죠? 돈을 꾸준히 벌잖아요. 그지? 키워놨다. 아, 그래야 삼양사가 올라가니까? 아, 설탕 많이 먹으면 죽는다는데. 자, 여기 보면 실적이 이렇게 좋아서 가고 있잖아요. 작년에 4억이야. 올해 12억 났어. 그럼 뭐 흑자 기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안 팔아야 되잖아요. 추세가 이제 돌아서서 가면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추세 돌아서서 가면 그때 사요. 지금은 사지 마요. 가만히 지켜만 보고요. 팔지 말고 들고 있다가. 배운 대로. 템플턴 방에서 배운 대로 버리지 마세요. 좋은 종목 왜 버려요? 자, 세 번 나갈 때는 오늘 천기누설을 많이 했는데 세 번째 가는 것은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갔네. 많이 해놨는데 지금 이 다 이거 제 원칙은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이게 뭐 11번까지인가? 10번까지 해놨는데 제 원칙은 이겁니다. 철저한 기업 재무 분석을 통해서 좋은 종목 사고요. 당뇨병 걸린데 설탕 많이 먹으면 만병은 그죠? 네, 그 다음에 방송 시간은 저녁 강의가 8시 반부터 10시까지 있는데요. 보통 10시 반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은 무진장 받습니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그 다음에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강의 없고요. 금요일 날 저녁 강의가 일요일 날 저녁 강의를 합니다. 기법 강의는 제가 오전에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분석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40 강의를 계속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가면서 종목과 함께 같이 갑니다. 이것이 제가 5강까지 만들어진 스케줄이 3개월짜리였는데 2개월로 좀 압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요. 또 나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게 했네.